그동안 뭔가 보여주지 않았었던 심박템, 또 새로운 제품들도 제가 발견했거든요. 아, 그냥 자극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느낌? 탱탱함 탱탱볼처럼 피부에 탄력감이 올라오는 거를 아이돌들이나 배우분들이 아침에 붓기 뺄 때 먹는 마법의 비법 차?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또 영업을 안 당해요? 영업을 당했지. 짱이에요. 쿠팡에서 요즘에 품절이래요. 요즘에 제가 마스카라를 안 해요. 저는 어떡해요? 이제 알았는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은 좀 새롭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항상 추천템, 꿀템 영상을 자주 찍는데 제가 항상 좀 소개했었던 제품들도 자주 영업을 하고 보여줬던 제품들 또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고 지겹게 영업을 하잖아요. 뭐 몰랑이 분들이 언니 진짜 이거 꿀템인 거 알겠어요. 뭐 자주 보여줘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몰랑이 분은 좀 새로운 거 보고 싶어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요, 그동안 뭔가 보여주지 않았었던 심박템, 그리고 제가 또 새롭게 알아낸 꿀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딱 쓰기 좋은 꿀템, 그리고 모공 제품, 그리고 뭔가 새로 나온 디바이스 제품부터 아이돌들이 먹기 시작을 한다는 또 새로운 제품들도 제가 발견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 제가 완전 잘 쓰는 또 기초 케어 제품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신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빠르게 꿀템도 알려드리고 추천도 하고 싶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그동안 뭔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새로 찾은 꿀템들, 요거 제대로 떡상 각이다, 요거 제대로 입덕 각이다라는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아이돌들한테만 떡상하고 입덕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품들, 화장품한테도 입덕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제가 정말 정말 잘 쓰는 제품이 있어요. 바로 EIO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짜잔! 지금 보이는 게 바로 EIO라는 브랜드의 워시 오프 팩이에요.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부터 약간 입덕각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처음 찾아보고 테스트해보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리뷰를 보고 완전 홀릭돼가지고 요즘에 진짜 빠져가지고 진짜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안에 보면 제가 완전 알짜배기로 잘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후회가 되는 거는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물랑이 분들한테 더 영업도 많이 하고 추천도 많이 하고 막 자랑도 많이 했을 텐데 왜 이제서야 알았니 이런 느낌이라는 거. 제가 약간 병이 있어가지고 제품들 마음에 들면 핸드폰으로 공식 홈페이지 안에 상세 페이지를 진짜 샅샅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딱 테스트해보자마자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요리조리 찾아봤는데 일단은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이 정말 싹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로는 저자극 화장품인데 저는 처음에 쓸 때부터 이게 굉장히 자극이 적어서 당연히 저자극이겠지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 점에 뭔가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당연히 저자극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써보면요. 그냥 자극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느낌? 진짜 순합니다, 여러분. 워시오프팩이 이 정도로 순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자극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제형감이 엄청 특이하거든요. 제가 드럭스토어도 자주 가보고 화장품도 정말 많이 접해보고 저희 집에 화장품이 진짜 많거든요. 거의 화장품 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었던 워시오프팩의 제형감이거든요. 탱글탱글한 그 탱탱볼 같은 제형감이에요. 그 전에 워시오프팩이라고 하면 뭔가 꾸덕꾸덕한 뭔가 되직한 진흙 같은 제형감이었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올리면 뭔가 꾸덕하게 발리고 손으로 바르기 조금 어려운 제형감이었다면 얘는 진짜 탱글탱글한 젤리 같은 제형감이라서 손으로 싸르르르 하고 바르기도 너무 괜찮고 일반적인 시트 마스크팩은 그냥 얼굴에 붙여두고 5분, 10분이 지나면 그 시원한 시트 마스크의 쿨링감이 날아가면 수분감이 빼앗겨
팩이거든요. 근데 요 EIO의 워시오프 팩은 수분감 그대로가 20분 이상 지속이 되는 걸 느꼈고요. 안에 알로에 베라즙이 85%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냥 진짜 촉촉함이 아니라 알로에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진정까지도 같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요 안에 티트리, 병풀, 어성초, 브로콜리 추출물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비비적비비적 할 때 살짝살짝 보이는 요 원물들 보이시나요? 요게 지금 원물 그대로를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안하고 나면 피부가 맑아진 것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진정과 이 원물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안에 병풀과 티트리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전부 다 느낄 수 있더라는 점.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 수분 함량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딱 한두 번만 사용을 해도 피부 속에서 느껴질 거예요. 아, 뭔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써보고 나서는 아, 워시오프 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아, 요거는 약간 떡상 각이다. 요거는 진짜 찐으로 추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피부가 지치거나 여름철에 너무 온도가 높아서 아니면 습도가 높아서 탄력감을 잃었던 분들이라면 한 번씩 사용을 해보세요. 정말 탱탱하게 요 탱탱함 탱탱볼처럼 피부에 탄력감이 올라오는 거를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도 같이 추천을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올렸는데 어떤 몰랑이 분이 요거 진짜 찐으로 리뷰해주세요라고 저한테 DM을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사명감을 갖고 리뷰를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리뷰해주세요라고 답글 보내주시는 몰랑이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일단은 얘는 리얼컷의 아이돌물 녹차꿀 맛이에요. 제가 바야흐로 한 몇 년 전에 게리피티 출연을 했을 때 꿈나나에 가서 헤어메이크업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새벽 4시에 샵에 가서 헤어메이크업을 받으면 이제 샵 스태프분이 이렇게 녹차꿀이라고 해가지고 음료를 타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돌들이나 배우분들이 아침에 붓기 뺄 때 먹는 그 마법의 비법 차라고 하면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아, 그게 뭔가 붓기가 빠지는 기분? 진짜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기분 탓이었다고 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샵에 갈 때마다 그 녹차 꿀을 계속 타다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방송을 할 때 뭔가 아침에 먹지 않으면 괜히 뭔가 허전한 그런 느낌? 녹차 성분이랑 그 달달한 설탕 성분이랑 만나가지고 그 체내에 있는 붓기? 요거를 좀 빼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원리가 있는데 요거를 배합을 해서 만들어냈어요. 아, 똑똑한 사람들. 가격은 그닥 착하냐고 물어보면 착하진 않아요. 가격 한 2-3만 원대로 조금은 비싼 편에 속합니다. 먹어봤을 때 맛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맛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입에도 못 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기를 읽어보다가 과감하게 구매를 해봤는데 저의 초딩 입맛으로 리뷰를 해보면요. 생각보다 먹을만해요. 그렇다고 막 꿀맛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녹차에 설탕 탄 맛. 그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도 뭔가 아침에 중요한 날이나 내가 오늘 뭔가 웨딩 촬영을 간다. 아침에 뭔가 데이트가 있다. 오늘 뭔가 좀 중요한 날이다. 면접이다 라고 한다면 아침에 좀 마셔줄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또 제가 메디큐브에서 신상 제품을 구매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완전 최신상인 거 아나요? 완전 초신상? 최신상? 완전 뉴 페이스. 제가 메디큐브에서 선런칭 제품이 나오자마자 맞아 진짜 빠르게 구매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품절 대란인 거 아시나요? 요즘에는 예약 주문을 받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새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저는 무려 할인도 받지 못하고 거의 정가를 주고 구매를 했는데 얼마 전에 라이브를 진행을 한 걸 보고서 조금 마음이 쓰라렸어요. 통장이 아프더라고요. 우선은 에어샷은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리고 리뷰도 해보고 추천도 해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지만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모공을 조여주기도 하면 하면서 화장하기 전에 사용을 해주면 전기 니들이 나와서 전기 니들로 결을 만들어주는 디바이스 기기거든요. 맨 얼굴에다가 사용을 해주면 되고 진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는데요.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아픕니다. 그러니까 완전 안 아프냐고 물어본다면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조금은 아파요. 약간 적응할 수 있는 아픔이기는 한데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은 아프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이제 짝꿍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메디큐브 이 자식들이 점점 디바이스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제 통장을 거덜내고 있어요, 여러분. 얘는 이제 부스터 힐샷이라는 친구인데요. 얘는 어떤 원리이냐면 이제 여배우분들이나 연예인분들 보면 피부에서 물광이 차르르르 하면서 속광, 물광, 꿀광 막 별별 광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광을 만들어내는 부스터 힐샷이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대는 2, 30만 원대로 평균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라이브나 아니면 쿠폰가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하루에 5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루에 3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냐고 물어본다면 진짜 안 아파요. 에어샷보다 덜 아프고요. 전기 니들이 나오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정말 덜 아프다? 안 아프다에 가깝기 때문에 진짜 민감하신 분들 나는 진짜 아픈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자극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도 하루에 5분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저 딱 써보자마자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 화장품을 발라주고 난 다음에 요 위에다가 그냥 쓱쓱쓱쓱 문질러주면서 화장품을 흡수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고농축 세럼 같은 거 많잖아요. 이런 고농축 세럼들은 이런 입자의 달톤이나 입자의 크기가 큰 것들은 피부 속까지, 진피 속까지 흡수가 되기 어려운데 요거를 요 디바이스로 쪼갠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그 상세 페이지를 보고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샀죠. 1회 사용만으로도 내 속광이나 윤광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단 1회 사용만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는 조금 어렵지만 요거를 정말 꾸준히 쓴다라면 만족스럽게 진짜 만족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따져본다면 단점은 크게 못 느꼈고요. 추천드리는 조합이 있다면 비타민C. 비타민C는 이게 입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랑 써주면 진짜 찰떡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랑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콜라겐, 이런 콜라겐이랑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수분, 이런 거랑 같이 써주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나이트케어 단계에서 이걸로 이렇게 쓱쓱쓱쓱 문질문질 해주면서 흡수시켜주는데 괜히 만족도가 더 높아. 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더 미생적인 것 같고 괜히 5분 동안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다 보니까 괜히 기분이 더 좋아. 그래서 저는 써보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요거는 비원츠의 피토콜라겐 아이 세럼 스틱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레페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화장품을 담당해주신 담당자님 계세요. 그 담당자님이 정말 입에서 막 침을 튀기면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즘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 완전 난리다, 대란이다, 미쳤다, 난리 나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또 영업을 안 당해요? 영업을 당했지.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막 이렇게 빌어가지고 얻어온 제품인데요. 아이 세럼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아이 세럼 위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요즘 유행하는 원형 괄사가 끝에 달려있어요. 이게 요즘 왜 이렇게 대란이냐고 물어보면요. 아침에 눈 자주 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런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림프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아침에 그렇게 잘 붓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아이세럼 스틱으로 눈 붓기,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수분과 영양을 같이 공급을 해준다는데 이걸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뷰티 유튜버인데 영업을 안 당해. 영업을 당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써봤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꿀팁이 있어요. 이거는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쓰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요즘 쓰고 있는 거는 목 뒷덜미 쪽에 이거를 꾹꾹꾹꾹 눌러주면요. 목 뒷덜미가 너무 시원하거든요. 뭐 노트북 하다가 뒷골이 땡길 때 꾹꾹 눌러주면 얼마나 시원한지 진짜 말도 못해요. 그래서 눈에도 쓰고 화장하고 나서는 눈에 못 쓰잖아요. 그럼 제가 목 뒷덜미에 씁니다. 그러면 크, 짱이에요. 이건 제가 또 새로 발견한 꿀템인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침에 눈이 정말 잘 붓는 분들은 괄사 너무 크고 민감하고 예민한 거 쓰지 말고 이렇게 섬세하게 빼줄 수 있는 제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이게 쿠팡
쿠팡에서 요즘에 품절이래요. 하, 뿌듯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쿠팡에서 Z 배송으로 당일에 받았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계속 더툴랩에 있는 가닥 속눈썹을 사용을 했잖아요. 가닥 속눈썹을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가닥 속눈썹을 내 눈 모양에 맞춰서 전부 붙여줘야 되고 굳히는 작업까지 해주고 난 다음에 또 트위저로 찝어줘야 되고 너무 과정이 귀찮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한 게 진한 인형 속눈썹 같은 가닥 속눈썹 이거를 발견을 하고 나서는 요즘에 제가 마스카라를 안 해요. 너무 편리하고 너무 간편하고 세안 작업도 편해가지고 요즘에 얘만 써주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인스타에도 올리고 쇼츠로도 올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소개를 하고 요즘에 저를 만난 사람마다 이거 너무 좋다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해주고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요즘에 쿠팡에서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거를 예약 대기를 걸어두고 있는데 8월 중순쯤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써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브라운 컬러도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브라운보다는 블랙이 조금 더 선명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개 다 써본 결과 브라운보다는 블랙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쓰는 쿠션도 하나 추천을 해볼게요. 이거는 피쿠션의 스웨이드 페어 스웨이드거든요. 제가 작년에는 헤라 불크만 썼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불크 처돌이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달바만 썼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세럼 커버 쿠션만 또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날씨가 오락가락 하다가 아, 또 세럼 쿠션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를 써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제가 약간 건조하고 갈라짐도 심하고 무너짐도 좀 지저분하게 쩍쩍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 좋은 쿠션은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써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써보고서 요즘에 제가 피만 쓰고 있어요. 진짜 여러 번 쓴 거 보이시나요? 진짜 찐 인증. 완전 잘 쓰고 있습니다. 써봤는데 뭐가 제일 만족스럽냐고 물어본다면 진짜 얇게 발리는 밀착감. 단점을 꼽아보자면 약간의 건조함은 따라오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스킨케어만 잘해주면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넘버즈인의 이번 온천수 89% 토너랑 같이 썼을 때는 완전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쓰면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잘 쓰는 새로 제가 찾은 꿀템이라는 거? 근데 이미 많은 몰랑이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보지만 저는 어떡해요? 이제 알았는걸요? 그래서 혹시라도 쿠션 유목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나는 진짜 얇게 발리는 쿠션을 원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피 쿠션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마지막 추천템으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몰랑이 분들 제가 여기까지 뭔가 떡상각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뭔가 신상인데 이제는 좀 입덕해보고 싶은 제품들 위주로 추천을 해봤는데요. 혹시 입덕이 되셨나요? 아니면 요건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제품들 있나요? 그런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이런 거 너무 잘 쓰는데 언니 추천해요 라고 하는 것들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저 영업 진짜 잘 당하거든요. 그럼 제가 또 열심히 구매를 해서 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역영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